요나서처럼 선교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묘사된 성경책이 구약에는 없습니다.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. 요나는 니느웨에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마음의 성을 내키지 않았어요. 니느웨 성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니느웨 성민들의 반응이 참 특별합니다. 남녀노소 관계없이 사람들이 요나가 하루 동안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전부 다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뒤집어진 거예요. 전제선교를 수십 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딱 배우고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.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. 제 감비에서 일을 했어요. 청년들을 양육하고 뭐 교회를 개척한 일을 했거든요. 이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교회를 책임지게 해야 되겠구나. 한 10여 명을 이렇게 데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.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마음을 쏟았던 두 명, 우리가 그들과 보낸 시간이 참 컸어요. 그런데 이 두 명이 이유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는 모슬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.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나는 완전한 실패자구나. 패배감으로 한국에 와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제가 안 갔어요. 잊어버리고 싶었어요. 근데 재작년 2019년 4월 달에 감비아 공항에 저희가 이제 갔어요. 그런데 공항에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수십 명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안내하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떠난 이후로 지난 일들, 우리가 집에서 했던 교회들은 이미 가장 큰 교회들이 두 개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때 저는 방에 가서 아무 사용 없이 울었어요. 나는 그렇게 실패한 줄 알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키우셨구나. 요나서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.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니느웨지요?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그들을 이깁니까? 누가 합니까?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거예요. 한국 교회도 온 세상의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.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.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